안녕하세요. 이룸에서 F&B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준 셰프라고 합니다. 할로 남아사야 준 셰프, 사야 소랑 끝발라 F&B 니 베떼 이룸. 이룸은 한국형 종합 컴플렉스고요. 슈퍼마켓도 있고 한국형 푸드코트, 크로마키존,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쿠킹스쿨이 있습니다. 오픈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포화 상태인 자카르타보다는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 싶은 대표님의 의지도 들어가 있고, 베스대 쪽이 자카르타보다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88키친으로 오게 되었고요. 유튜브 활동도 하면서 쿠킹그라운드 스튜디오에서 대표직도 맡고, 그 다음에 이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셰프로서는 한 6년 정도 되고요. 막내 생활부터 시작한다면 요리사 생활을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아는 형님의 권유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26, 27쯤 됐을 것 같아요. 한국에 그 당시에 돌아가는 틀에 박힌 생활도 지겨웠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었고, 아시는 분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 보니까 의사소통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들었고, 재료 수급 문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죠. 처음에 제가 인도네시아 왔을 때는 아예 언어를 모르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보다 제가 이 친구들에 대한 문화적 이해, 종교적 이해도 더 높아진 편이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생각은 솔직히 한국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란 직업이 돈을 많이 받거나 보상이 크다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가끔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요리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빈접시가 돌아올 때. 저희가 아무리 한국형 컴플렉스를 모방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장조사나 인테리어나 그런 것도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한국의 물건, 한국의 샘플들 그런 거를 보러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장에 있는 요리사로 일하는 친구들 중에 요리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한식당 경험이 없는 친구가 거의 99%고, 저 친구들이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한국의 인그레디언트나 그런 걸 알려주는 게 힘들었어요. 그 부분부터 처음 교육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만드는 법, 조리법, 이해,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본사가 있고요. 마케팅팀, 엔터 쪽을 관리하는 그런 팀도 있고, F&B,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팀도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방 홀까지 합치면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운이라는 게 좋아서 손님이 붐빌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유지를 하는 거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홍보를 한 건 아니고, 현지인 분들이, 화교분이나 아니면 진짜 완전 로컬 분들이나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가기 조금 힘들고,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F&B 관련 쪽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다른 한국 직원분들과 의논을 통해서 메뉴는 디벨롭해서 올려진 것들이 많죠. 현지 분들이 좋아하는 스트리트푸드, 한식, 중식 그렇게 있습니다. 오뎅을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여기 현지 분들이 오딱오딱이라는 식재료를 좋아하다 보니까 맛도 비슷하고 만드는 방법도 비슷하고 또 뜨거운 국물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분식을 되게 쉬워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제가 시장 조사를 할 때 인도네시아 문화권에서는 이제 찌밀란, 간식이란 문화가
각 끼니에 맞춰 먹는 식사 문화보다 퍼센테이지가 크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주 먹고, 또 이게 한국의 분식이라는 문화와 맞지 않을까. 밥을 먹고 간간히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느낌.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장벽을 뚫어보자 해서 분식에 치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푸드코트의 타이틀은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보다 빠르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님이 메뉴를 시키면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5분도 걸리지 않고, 사실 되게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하루에 몇 번씩 행복할 때도 있고 하루에 몇 번씩 힘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언제 특별히 행복하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게가 붐빌 때 힘들지만 행복한, 행복하지만 힘듦. 제가 유튜버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제 본 직업은 셰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셰프란 직업, 이 회사에서 제 소속된 직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조만간 또 업로드 될 거고. 네. 원래는 일 끝나면 책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길거리도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오픈 초기다 보니까 요새는 좀 자기 바쁜 것 같아요. 체력 회복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가 이 세르뽕 쪽에 있다 보니까 와이프랑 따로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원래 집에 같이 있을 때는 거의 매일 요리를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선 주방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냥 라면 정도. 저희 회사의 목적은 현지분들이 이룸이라는 공간을 방문했을 때, 아, 여기는 한국이구나,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종합적인 공간이고요. 푸드코트, 카페, 슈퍼마켓,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크로마키존, 그 다음에 한국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쿠킹스쿨 등이 오픈될 계획입니다. 겁 내지 말고 해보세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잘하는 사람이 돼 있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다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쭉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2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보내고 많이 아프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모든 분들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마가시.